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친구로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한 정명규씨가 우승 소감을 전했는데요. 정명규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마어마한 가수분들 배우님과 함께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다, 영웅이 형 불러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명규씨는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의 트친소 특집에 임영웅씨 친구로 출연해 듀엣 무대를 펼친 바 있습니다. 정명규씨는 SBS 판타스틱 듀오에서 우승했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씨는 정명규씨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 친구다라고 칭찬하며 이번에 사랑의 콜센터 출연 제안을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간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씨와 정명규씨는 나미님의 슬픈 인연과 이지훈씨와 신혜성씨의 인형을 열창했습니다. 또 준결승에서 SG워너비의 랄랄라를 멋들어지게 불러 100점을 얻어 결승에 진출했고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으로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에 정명규씨는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운이 좋게 우승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준 노래방 반주기님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다며 살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간 것도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저를 검색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겠다라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노래 정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이지훈씨가 임영웅씨의 듀엣 무대에 반하며 직접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지훈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3일 방송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일부분으로서 임영웅씨와 친구 정명규씨가 이지훈씨, 신혜성씨의 노래인 인형 무대를 열창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이지훈씨는 이렇게 감미로울 수가, 트롯신 임영웅씨가 친구분과 불러주셨네요. 두 분의 하모니 짱짱입니다 라며 임영웅씨와 정명규씨의 무대를 극찬했습니다. 이어 후배들이 불러주는 노래 오늘도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후배 가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지훈씨의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멋진 선배와 멋진 후배,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명곡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꿀 보이스 스타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영웅씨의 득표수가 무려 90만을 돌파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이홈픽은 지난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대야, 잠 못 드는 밤, 잘 자요 해줬으면 하는 꿀보이스 스타 1픽은?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임영웅씨는 89만 1545표를 얻으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이찬원씨, 그리고 3위는 영탁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꿀보이스 하면 임영웅씨죠. 한편 임영웅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열창한 영상이 게재가 되었 었는데요. 지난 5월 8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영상은 지난 4일 41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임영웅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임영웅 이제 나만 믿어요, 해인사 추모 음악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됐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해인사 추모 음악회에서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고 있는 임영웅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임영웅씨의 남다른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은 팬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에 해당 영상은 같은 날인 4일 기준 조회수 200만 뷰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일 임영웅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사랑이 이런 건가요 영상은 지난 4일 기준 15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높은 조회수는 임영웅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요.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